일상생활이 답답하고 지루하신가요? 매일 하는 운동이 지겹다고요? 그렇다면 스릴 맞점 래프팅으로 활력 충전 어떠신가요? 지금부터 짜릿한 래프팅의 매력 속으로 빠져 봅시다. 래포츠 팡팡! 안녕하세요, 팡팡 김용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래포츠의 세계로 떠나는 래포츠 팡팡! 오늘 찾은 곳은 바로 어디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레캉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래포츠와 바캉스의 합성을 하고 하는데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 레캉스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름 래포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산과 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바로 래프팅을 찾아왔습니다. 래프팅의 고장 산청에서 쾌감도 즐기고 스릴도 맛보는 짜릿한 일석이조의 신나는 레캉스. 지금부터요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도록 할 텐데 출발하기에 앞서서 준비 운동은 필수겠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렛츠고 팡팡 차차차. 잠깐만요. 아, 저도 오늘 래프팅을 하러 왔는데 저 보니까 래프팅 지금 출발하실 거예요? 네, 이제 준비 운동이랑 간단한 장비 설명하고 바로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래프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바로 출발해도 괜찮은가요? 지금 다 젖으실 복장이에요? 아니요, 왜? 저 입고 가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래프팅을 하면서는 이제 돌이나 그런 게 바위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긴 팔에 긴 바지에 운동화를 신는 게 가장 최적의 복장이거든요. 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래프팅을 즐길 때는 운동화에 그리고 긴 팔 긴 바지를 입는 게 안전하다는 거. 그런데요, 지금 한국에는 강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왜 하필 경호강에서 이렇게 래프팅을 많이 하시는 거죠? 아, 경호강 래프팅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물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스릴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유속이 있고요. 돌이나 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전상에 굉장히 뛰어난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스릴도 즐기고 안전도 하는 일석이조의 래프팅 경호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일단 운동부터, 준비 운동부터. 예. 그럼 저도 같이 운동을 한번, 예, 여러분들도 함께 운동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운동 없이 물에 뛰어들게 되면 심장의 부담과 근육 떨림이 발생하는데요. 아무리 덥다고 해도 물에 뛰어드는 건 금물입니다. 자, 이제 준비 운동이 끝났는데요. 준비 운동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시키시는 것 같아.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보세요. 제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다니까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몸도 열이 올랐으니까 시원한 래프팅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셔야죠. 옷 갈아입으러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이차. 자,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저는 완벽히 래프팅을 할 준비가 됐는데요. 이대로 바로 출발하시면 되겠죠. 갑시다. 고! 아직 평상시 물놀이 할 복장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잘 입으셨는데요. 이제 래프팅은 안전상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랑 아직 헬멧을 미착용하셨기 때문에 그 착용하고 그 다음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명조끼랑 헬멧을 바로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만큼 중요한 게 구명조끼와 헬멧인데요. 진지하게 또 꼼꼼하게 착용합니다. 래프팅을 할 때도 덥다고 헬멧과 구명조끼의 끈을 느슨하게 풀면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입수! 정말 재밌겠죠? 아, 출발! 우와! 하나, 둘! 힘찬 구호와 단합된 힘만 있으면 거친 물살도 거뜬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급류에서는 저처럼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경호강을 울긋불긋 수놓은 보트들. 짜잔! 이번엔 이 고무보트가 트랜스포머를 능가하는 변신을 했습니다. 수영장에서 하는 다이빙과는 비교가 안 되죠. 경호강 맑은 물에 풍덩하고 나니 뼛속까지 시원해지더라고요.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빨보다요, 진짜. 시원해요? 완전 시원해요. 아직 도착 지점까지 갈 길이 멀었습니다. 다시 보트에 올라 힘차게 노를 저어 나가는데요. 이날은 비가 온 직후라 물살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밌었습니다. 테마파크도 부럽지 않다. 이번엔 미끄럼틀로 변신한 고무보트 위에 신나게 미끄러져 내려오는데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나이도 있고 너도 나도 신이 났습니다.
타보실 것 같아. 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아요. 평화하게 래프팅 하러 왔는데 래프팅 말고 다른 놀이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아. 정말 재밌고 재밌고 사람들 다시 또 오고 싶어요. 아, 정말 래프팅 정말 재밌고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진짜 정말 물도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와가지고 한번 즐겨보세요. 거울처럼 맑고 깨끗한 호수라는 뜻의 경호강. 경호강을 품고 있는 지리산의 해고적 비경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림 같은 경호강에서 만끽하는 여유, 스피드, 스릴, 3종 세트의 래프팅! 이번 여름 어떠세요?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너무 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시원한 래프팅을 즐기러 산청으로 놀러 오세요! 자, 여러분들 래프팅은 6월에서 9월까지 신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산 좋고 물 좋은 경호강에서 즐기는 짜릿한 래프팅을 강력 추천합니다!